네, 올해 블록체인 업계가 상용화 원년이란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두나무와 카카오, 라인 등이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속도, 사용의 편리함, 개발 편의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 D앱을 발판으로 보다 간편하게 메인넷을 구축하는 등 발전된 기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 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루니버스는 서비스형 블록체인 구현과 토큰 이코노미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여가 플랫폼 1위 야놀자 등 80여 개 이상의 업체가 파트너 참여가 예상돼 시작부터 원활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그라운드 X를 중심으로 클레이튼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클레이튼은 올 상반기 중 메인넷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거래 성사 시간을 1초 안팎으로 줄였고 초당 거래 내역 수를 1,500까지 끌어올리는 등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계열사 라인플러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자회사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를 세우고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인 엄블락을 설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암호화폐 시세가 꺾이면서 성장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러한 하락세가 내실을 다지게 해주면서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한 D앱의 출현을 재촉해 관련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